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자, 더 심플리 라이프가 아니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모드를 봤는데 심플리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요. 리 빼야 돼. 잘못 봤어. 아무튼 자, 지난번 아니 내가 왜 화면을 건드리고 있냐. 자, 직업을 고르기로 했었죠. 직업을 신중히 선택해. 마인크래프트니까 마이너를 고르는 게 어쩌죠? 마이너 하면은 C 플러스 마이닝, 디그, 스멜팅. 오, 마이닝 하면 경험치를 더 많이 얻는다. 워리어는 데미지가 올라가고 방어력이 올라가고. 아트산, 스멜팅, 우드 커팅, 쿠킹. 어, 굽고 우드 커팅, 나무 자르고 요리하고. 스펠링커, 방어력, 마이닝. 어, 이쪽도 나쁘지 않다. 스카우트. 조금 뭔지 모르겠다. 파머는 당연히 파머 쪽이겠고. 어이씨, 너무 다양한데? 이거 나중에 직업 못 바꿀라나? 바꿀 수 있을라나? 전직이 될라나? 어, 프리랜서. 20의 스킬 포인트만 얻는다. 그래도 마이너 한번 골라봅시다. 완료! 자, 클래스 마이너 떴어요. 오, 여기 이제 스탯을 이제 분배할 수가 있어. 어, 1당 광물 드랍량이 2%씩 오른다? 아닌데? 그 드랍량이 조금씩 더 증가한다, 뭐 이런 것 같고. 스플린트 스피드. 아, 이동속도구나, 이게. 그리고 떨어질 때 데미지. 마이닝 스피드도 올라가고. 이거는 공격, 쿠킹, 파는 속도. 일단은, 스킬 포인트는 아껴둡시다. 일단 지금 당장 이걸 쓰기에는 우리가 진짜 캐는 속도 좀 빠른데? 기분 탓인가? 조금 빨라진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분 탓인지 아니면 진짜로 빨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스켈레톤을 또 잡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니, 잠시만, 모니터 왜 이렇게 잘 나와, 여기? 근데 나 뼈 안 먹은 것 같은데? 뼈 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다. 일단 튀자. 스킬 포인트 6개 있다고 지금 알람 뜨는데. 아니, 여기 모니터 너무 많아. 단, 심플리 라이프라면서 왜 이렇게 위험해. 야, 또 얘를 또 나 죽이려 한다. 어, 진짜, 야, 모니터, 와, 미쳤네. 와. 빨리 자는 게 우선이었네, 이거. 내가 보니까. 아이씨. 일단은 거미 잡아가지고 실 좀 모읍시다. 어, 뭐야? 갑자기? 여기 원래 꽃이 있었네. 일단 가방에 실 없다. 실을 4개씩, 3개 모아야 되니까 총 12개의 실을 모아야 돼. 여기 Actually Editions 모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은, 그리고 아마 하베스트는 있으니까 목화는 뭐 있을텐데. 어디서 목화를 또 구하려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아, 이제 해, 달이 지고 있네요. 이거 보여주고, 모래도. 인벤토리가 꽉 찼네, 꽉 찼어. 빨리 이거 가방 티어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가방 티어 올리려면 철이 좀 필요해요. 철이 아마, 철 한 블럭에 철대 한 7개인가? 그 정도 필요할걸? 아마 내 기억으로는? 아니구나, 대신 철 블럭 대신 상자가 필요하구나. 일단, 어, 해가 뜨네요. 좀 안정적인 장소를 좀 잡자. 이거 플랜이 맞긴 한데, 그래도, 플레인의 정 가운데 쪽으로 가자. 이쪽
나쁘지 않나? 아니면은 잠시만 적당한 장소를 잡아야 돼. 아 저기 용암이 있네. 용암 쪽으로 가자. 저 용암 나쁘지 않아요. 싱크스 할 때 옆에 용암 구덩이가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나추라의 부쉬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고플 때 좋아요. 하나만 때려도 어그로 끌려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싹 달려온다는 이거는 진짜 좋긴 한데 대신 지금처럼 갑바 없이 후드리거 패는 거는 좀 이제 좀 삼가야겠어요. 위험하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쪽 가야 돼. 역시 늪 지역이야. 여기 참 자원의 보고지, 자원의 보고. 동물이 참 많아요, 여기. 자, 빨리 퀘스트를 진행하자고. 오, 사막이다. 사막 나쁘지 않지. 사막과 플레인의 이 중간 지점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용암이지. 오케이. 여기서 살자. 여기서. 어우, 배고파. 여기가 적당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걸 펼칩시다. 가운데다가 패턴 체스트를 박아주고요. 위쪽에 툴 스테이션, 아래 왼쪽에 스테이실 테이블, 오른쪽에 파트 빌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인 크래프팅 스테이션을 아래에다가 둡니다. 이거를 잠시만 바닥에 갈아야 되는데 헷갈렸어. 위에 삐죽 튀어나와 있으면 신경쓰여. 자, 다시.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없지? 어, 그냥 나무야. 그냥 상자네. 가끔씩 아카시아 상자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피곤해져요. 상자끼리 안 맞춰져가지고. 가루가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부싯돌로 도구부터 만듭시다. 나무를 한 이 정도 뿌린 다음에 막대기를. 어? 야, 나무만으로 막대기가 만들어지네. 이건 좀. 야, 잠깐만, 이거 조합법이 좀 다른데? 일단은 바닐라로 진행하자. DPS 1? 오, 야, DPS 나오네. 신박하구만. 조합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빵부터 만듭시다. 야, 이걸로 빵 만들 수 있냐?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야, 빵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자, 밀로 빵을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잠시만. 야, 애초에 기본적으로 빵을 만들 수가 없게 만들어놨구만. 반자동 문세기가 필요해. 야, 이거 어떻게 퀘스트 깨냐, 이거? 난감하게 됐네. 일단 이거 다 까자. 오, 아이템 적절하게 잘 나오네. 일단 부싯돌 장비부터 그냥 만들자, 빨리. 패턴, 야, 패턴 어떻게 만들어? 아, 종이랑. 원래 패턴의 조합법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야, 종이로 다르냐, 설마? 야, 뼈가루 아껴둘 거야.
약간 괜히 났었네. 아, 진짜 저 빵 때문에 막혔네. 어떻게 하냐, 이거. 일단 어차피 오버월드니까 스카이블럭 같은 경우는 막히면은 난감한데 여기서는 아이템이나 더 탐사를 합시다. 여기 뭐가 또 있는데? 아 이것도 그냥 그거야. 아니 여기 딱히 별거 없어. 심지어 뼈가루를 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서? 조합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다른 건 변화가 없네. 뼈블럭이 어디서 되어있을까? 어? 스켈레톤이다. 다행히 여기 남아있는 스켈레톤이 있었어. 전놈이로 잡아야 돼. 스켈레톤 어딨냐?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이놈도 잡자. 왜 나 안 때려? 이 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보이네? 이따 물 타고 올라올 걸 각오하고 좀 더 내려가 보자. 오, 이 캐는 속도 개빨라. 아니, 곡괭이가 아니고 나 칼로 부셨어, 방금. 너무 자연스럽게 부셨다, 칼로. 일단. 계란 죽이고, 회복. 다행히 지원군이 안 와가지고, 좋다. 멍 때리고 있네. 오케이. 자. 아 진짜 광물은 진짜 많다 여기. 나중에 광물 캘 때는 진짜 광물이 부족하지 않겠어. 수영 속도 같은 건 없나?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와 광물 진짜 장난이다 여기. 나중에 광물 캐러 올 때 진짜 든든하겠는데? 아쉽게도 내가 지금 이번에 나무를 하나도 안 가져왔어. 나무를 다 두고 왔단 말이지. 조합대라도 있었으면 뭘 없지 고갱이라도 만들었을 텐데. 돌 캔다니까. 돌, 아 돌이 없구나 지금. 일단은 그래도 지금 내가 뼈 하나 있다. 와씨 이거 뼈 하나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 자,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든다고? 뼈가루랑 묘목이랑 막자 사발. 이런 식으로. 묘목? 나 묘목이 왜 하나도 없냐? 묘목 다 버리고 아니야? 아니면 가방에 넣었니? 어, 가방이 있다. 이거랑, 열목이랑, 막자사발이랑, 종이. 와, 진짜 종이 구하기 힘들다. 여기 종이에 막대기 해가지고, 블랭크 팬턴을 꺼낼 수 있죠. 나중에 이거 퀘스트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팅커스. 아, 있다. 네 개? 내가 지금 몇 개 만들었냐? 오케이, 네 개 만들었다. 오케이, 퀘스트 완료. 철곡갱이. 오, 철곡갱이 하면은, 어이, 효과 좋은데. 어.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